그래요. 내가 바로 감찰요원 박심현이에요. 내 얘기를 들을 준비는 된 거죠? 안 됐어도 일단 들으세요. 이세하 요원, 당신은 분명 우정미 양과 같은 학교의 학생이죠? 그리고 지난번에 구로에서 애쉬 및 더스트와 접촉했고요. 네, 그런데요. 그게 어쨌단 거죠? 역시 수상하군요. 느낌이 팍 왔어요. 혹시 당신도 애쉬와 더스트 일당과 손을 잡은 거 아닌가요? 무슨 소리예요, 그게? 그럴 리가 없잖아요! 그렇잖아요. 당신들은 최고급의 위험도를 가진 차원종 애쉬와 더스트를 만나고도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고요. 그들이 당신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. 게다가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. 당신은 조사를 위해 우정미 양을 확보하라는 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우정미 양을 학교에서 내보냈죠. 그 결과 성수대교에 차원종이 출연하는 결과를 낳았고요. 터무니없는 오해예요. 난 차원종 따위와 손을 잡은 적 없다고요.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. 조만간 철저히 취조를 해봐야겠네요. 설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차원종의 편이 있을 줄이야. 하나양의 말이 맞았네요. 하나라면 유하나 말인가요? 걔가 그런 말을 한 건가요? 설마요? 잘못 들으신 거겠죠? 아무튼 조만간 당신을 취조할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.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. 알겠나요? 나 보러 온 거야? 기뻐. 세아야, 무슨 일이야?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. 야, 혹시 네가 박시면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? 내가 차원종이랑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. 뭐? 그럴 리가 없잖니. 난 그저 정미가 차원종의 첩자라면 다른 첩자도 가까이에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. 어머, 혹시 그래서 심현이 오빠가 널 의심한 거야? 이를 어쩜 좋니?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. 정말이지? 그야 물론이지. 내가 세아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. 설마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겠어? 나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게 됐구나. 미안해. 내가 심현이 오빠한테 가서 잘 말해볼 테니까 안심해. 알았어. 또 와줘. 기다리고 있을게. 어서 와요. 임무를 드릴게요.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. 무슨 일이니, 세아야? 심현이 아저씨가 저한테 차원종의 첩자가 아니냐고 묻더라고요. 정말 그렇게 말했니? 기가 막히는구나. 본부에서 나온 감찰 요원이라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이번 작전이 끝나는 대로 내가 직접 박시면 요원을 찾아가 볼게. 한번 싫은 소리를 들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니까. 그리고 미안해. 내가 좀 더 일찍 나서서 말을 했다면 박시면 요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. 괜찮아요. 누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.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. 자, 그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자. 곧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. 어서 와요. 임무를 드릴게요.